불과 제가 뭐 번갈아 가면서 잠깐 타봤지만 사실 나가는 느낌이 그렇게 많이 감아보질 않아서 그런지 너무 부들부들한 나머지 야 이거 MT07보다 안 나가는 거 아니냐.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바삐용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바이크, 네, 아시겠지만, 네, 또 오랫동안 저희 게러지에 수리를 한다고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맡겨져 있던 녀석, 오늘 퇴원하는 날입니다. 겸사겸사해서 소개해드립니다. V스트롬 1000, 스즈키 V스트롬 1000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TMI가 될 수 있겠지만, TL1000S의 엔진이 IG, TL1000S의 개량형 엔진이 탑재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90년대쯤입니다. 슈퍼바이크에서 두카티한테 하도 찌발리던 스즈키랑 혼다가 하도 두카티를 외치면서 기세 좋게 출시를 했다가 대차게 말아먹은 모델 중에 하나죠. 혼다에서는 파이어스톰이라고 부르는, 불폭풍이라고 부르는 모델, VTR 1000F 모델, 그리고 스즈키 TL1000S 이렇게 나왔다가 그 뒤에 레플리카 모델로 VTR SP1 또는 북미 출시형 버전은 RVT라고 부르죠. RVT라는 모델, 그리고 스즈키는 TL1000R 모델로 각각 레플리카 슈퍼스포츠 레플리카 바이크 쪽에 도전장을 냅니다. 딱 시원하게 말아먹은 모델입니다. 그때 기원을 해서 나온 이 엔진은 뭐 여러 세대를 거쳤지만 사실 큰 부분에서는 변화가 없는 사골 엔진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야 이제 1030cc로 1050 모델로 출시가 다시 여전히 생산 중인 상태이긴 하지만 그 엔진은 혈통은 같은 엔진일 뿐 다른 엔진이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보호와 스트로크는 TL1000S 모델과 거의 동일하지만 최고 출력은 약 한 30마력 정도가 부족합니다. 토크는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최대 출력이 한 30마력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하염 전파 속도와 하염 전파 거리가, 요것들은 이제 뭐 우리 중력 가속도처럼 딱 고정되어 있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완전 연소 상태까지 유도되기 위해서는 화염 전파 속도와 화염 전파 거리가 적당하게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그 마지노선이 제가 봤을 때 기통당 한 350cc 정도까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보면은 700cc가 넘는 단기통 바이크들도 있어요. 우회전 2기통 바이크, 단기통 바이크의 최적의 마지노선은 350cc 같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은 2기통 고속형 엔진이라서 보통은 바이크들이 할리가 아니지 2기통 V트윈이라고도 부르고 L트윈이라고 부르죠. L트윈은 두카티가 이렇게 90도 L트윈이라서 L트윈이라고 부릅니다. 스즈키는 요 TL1000S 같은 경우에는 90도 V형 모델이죠. 그래서 L트윈이 맞다 V트윈이 맞다 하겠지만 형상으로 봤을 때는 V트윈 90도 V트윈이 맞습니다. 뭐 각이 요 뱅크 각도 실린더 간의 각도가 좁으면 좁을수록 진동 상쇄가 어렵기 때문에 고회전에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할리라든가 전통적인 아메리칸 스타일의 2기통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협각, 요 엔진 뱅킹 각도가 좁습니다. 뱅크 간의 각도가. 요 바이크는 처음부터 고성능을 기획돼서 나온 엔진입니다. 요 바이크가 아니고 요 TL1000S에 들어간 엔진은. 근데 놀랍게도 그 엔진의 보호와 스트로크를 전혀 손대지 않고 그대로
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많이 의아했습니다. 과연 멀티바이크, 듀얼 퍼포즈 바이크인데, 듀얼 바이크인데 듀얼바이크인데 중저속 영역에서 최고 출력이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토크 위주의 하드웨어 세팅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물론 그렇게 하면은 엔진을 거의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개발 비용적인 부담이 많이 됐겠죠. 이 엔진은 아시다시피 TL10S 97년식 엔진에서 파생 개량되어서 나온 엔진입니다. 동시대에 출시되었던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SV650 모델 이전에 SV1000 모델이 있습니다. 그 위에 상위 버전으로. 물론 망해서 없어졌지만요. 그 모델의 엔진과 거의 동일한 사양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모델도 출력은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요 현행 모델처럼 스즈키의 약간 매운맛이 좀 사라진 소주가 와이리 밍밍한 호처럼 스즈키가 밍밍해진 겁니다. 뭐 혼다는 원래 밍밍했지만 헛소리 하지마 임마. 그런 밍밍함이 있지만 그래도 스즈키는 스즈키다. TL1000S 같은 경우에는 중저속 영역이 아주 쓰레기였습니다. 말타기도 일수였고요. 이렇게 말타기도 많았고, 말타다가 일정 RPM 이상 올라가면은 미친놈처럼 뻗어요. 근데 요 녀석은 중저속 영역에서 말타기 없이 부드럽게 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원할 때 가속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잘 나가요. 아씨, 저쪽으로 갈라고 하니까 자꾸 차들이 오네. 아이, 못 들어가겠네. 불과 제가 뭐 번갈아 가면서 잠깐 타봤지만 사실 나가는 느낌이 그렇게 많이 감아보질 않아서 그런지 너무 부들부들한 나머지 야 이거 MT-07보다 안 나가는 거 아니냐 했는데 아우 섭섭할 뻔했습니다. MT-07보다 매우 잘 나갑니다. 네, 아무리 부들부들하고 이빨 빠졌다 하더라도 스즈키는 스즈키이고 천시신 천시시다. 배기량이 깡패다. 배기량은 절대 못 속인다. 이런 결론이 내려졌네요. 충분한 토크, 즉각적인 응답성. 원래 이 엔진 자체는 11,000rpm 이상을 돌려내는 고회전 유닛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2기통형 아메리칸형 엔진에 비해서 좀 뭐랄까요, 중저속 영역에서의 토크는 포기하고 피크 파워에 올빵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마저도 사실 할리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일반 매뉴얼 바이크에 봤을 때는 부족하지 않은 그런 출력을 토크를 보여줍니다. 출력과 토크요. 네. 원할 때 쭉쭉 가속이 됩니다. 예. 부족하지 않아요. 최근에 나오는 바이크들은 대부분 뭐 그런 개발 비용 절감, 원가 절감이라는 그런 부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베이스되는 모델은 굉장히 베이스 전용 모델로 제작이 되지 않고 베이스 모델, 그러니까 일반적인 네이키드형 모델에다가 서스펜션과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세팅을 하고 나서 바이크라고 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전용 차대 전용으로 설계된 제품들이고, 그래서 그런지 이런 부피만 차대 자체는 외소하고 탱크라던가 이런 거 부피를 크게 키운 그런 느낌의 뭐랄까요, 무늬만 듀얼바이크 같은 느낌이 날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얘도 차대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뭐 물론 800cc급 요런 여타 바이크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차대가 크기는 큽니다만 2기통인 탓인지 차대 자체는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슬림하죠. 4기통에 비하면 말입니다. 다만 요즘에 출력적인 부분에서는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최근에 MT-07을 메인으로 타다 보니까 MT-07 신형 바이크, 특히나 이제 미들급 신형 바이크, 경쾌한 바이크를 타다가 이 녀석을 타서 그런지 좀 많이 둔한 모습입니다. 물론 프론트 서스펜션의 요 옵셋 각도 자체가 좀 뭐랄까요,
브론 샷이 설정 설계 자체를 약간 좀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놨다고 할까? 겉모양은 듀얼 바이크처럼 탈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지만 물론 지금 제가 타본 요 녀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프로드 주행을 해보진 않았지만 모르겠어요. 오프로드 주행할 때는 좀 뭐랄까 좀 과하게 무겁지 않나, 그리고 과하게 무거운 출력이 아닐까. BMW 어드밤 시리즈도 있겠지만 요 녀석도 오프로드 타기에는 모타드 계열 가벼운 단기통 계열 바이크들이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요렇게 시트가 굉장히 쿠션이 푹신합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굉장히 편해요. 바퀴 달린 쇼파를 타는 느낌. 네, 지금 제가 여태껏 타왔던 바이크 중에서 시트 쿠션이 제일 푹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듀얼 바이크를 타고 가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장거리를 매우 민첩한 기동을 하기에 적합한 차량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타고 다니지 못할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부담 둔하다, 움직임이 조금 여유로운 움직임이라고 해야 될까? 우아하기보다는 그냥 뭐랄까요? 뭐 제 기준에서는 그냥 대형 세단 타는 느낌. 부들부들하고 뭐 승차감도 부들부들하고 쿠션도 시트 쿠션도 푹신푹신하고 대형 세단 타는 느낌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대형 세단 가지고 트랙 타는 사람 없듯이 요 녀석도 그런 개념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지금 요런 녀석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가 더블 디스크 타입의 단동식이라고 해야 되나? 단방향이죠. 피스톤이 양쪽에서 물어주는 방식이 아니고 한쪽 방향에 두 개가 다 달려있는 투 피스톤 캘리퍼가 두 개가 장착되어 있는 프론트 포 피스톤 사양입니다. 스즈키가 옛날부터 악명이 자자했죠. 옛날 화석 바이크들, 특히나 구형 스즈키들 브레이크 더럽게 안 선다고. 네, 요 녀석도 덩치와 출력에 맞지 않게 브레이크가 잘 안 듭니다. 지금 요즘 바이크들 기준 라이더들을 타보시면은 기겁할 겁니다. 바이크가 안 선다고. 하지만 뭐 지금 같은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브렘보 신터드 패드를 장착을 해뒀어요. 그래서 원래 상태보다는 지금 제동력이 그나마 좀 낫습니다. 디스크도 교체를 했고요. 발 착지성은 뒤꿈치가 뜹니다. 떠요. 뒤꿈치가 대략 한 2cm 정도씩 뜨는 것 같습니다. 양쪽으로. 어제는 태풍 지나고 나서 딱 시원선선하면서 좋았는데 오늘은 역시나 대프리카 명성 어디 안 가네요. 없습니다. 자, 오늘은 요 녀석을 타고 차주분이 계신 안산까지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대구 북구 칠곡, 대구 북구입니다. 옛날로 따지면 칠곡인데 대구 북구예요. 자, 지금 주유칸이 3칸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인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치가 있고 특히나 지금 요 바이크는 3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요런 경우에도 기동성이 좀 다소 떨어집니다. 거의 차선 하나를 당당히 차지하고 가야 되는 그런 성미가 급하신 분들한테는 안 맞는 바이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속 스로틀 반응이 매우 민첩하네요. 지금 TL 같았으면 막 울컥울컥 그러면서 말 타면서 난리 쇼를 지게 해야 되는데 진짜 부드럽다. 요 기종 같은 경우에는 기존 TL1000 대비해서 다른 사양이 있습니다. 바로 듀얼 스로틀 바디. 스로틀 바디 이전 영상에 지금 참고 화면으로 띄워드릴 테지만 요거 지금 차이가 뭐냐, 제가 봤을 때 출력을 줄이면서 그 엔진 구동의 안정화를 꽤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고 출력을 버리고 피크 파워를 버리고 점진적으로 스크러드 안정적으로 끌었을 수 있는 출력을 확보를 한 게 아닐까 싶어요. 듀얼 스로틀 바디 덕분에 중저속 영역에서의 이런 반응성, 날카로운 반응성을 얻어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뭐 그래서 느낌은 그렇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빠바. Let's go. Yeah. I'm like an addict. Do I gotta have it? I ain't even playing. Got a really bad habit. If it moves, gotta grab it.